안녕하세요. 3D펜 장인 사나고입니다. 오늘 만들어 본 것은 네덜란드의 예술가 테오 얀센의 키네틱 아트 구조물입니다. 21세기 다빈치라는 별명을 가진 테오 얀센은 공학과 물리학을 바탕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테오 얀센은 폐품이나 플라스틱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저는 3D펜만 가지고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10원짜리 크기의 관절을 128개나 만들어야 되고 그걸 이어주는 막대기를 64개나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3개쯤 만들었을 때 포기했어야 됐는데 저는 펜을 2개나 손에 쥐고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확실히 작업이 훨씬 빨라지기는 했습니다. 필라멘트가 굳기 전에 평평한 물체로 틀에 맞게 눌러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조그만 폴로같이 생긴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만 3시간이 걸렸습니다. 저같이 직장이 없거나 방학을 했는데 할 게 너무 없어서 오후까지 침대에 누워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으면 어김없이 낙오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몇 번 쓰다듬어 주시다가 그대로 들어서 옆으로 잠깐 치워주시면 됩니다. 관절 128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완성도를 위해서 사포로 면을 평평하게 갈아줘야 합니다. 낙오가 방해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먹는 게 아니라 금방 돌아갔습니다. 장갑을 끼면 답답해서 맨손으로 했다가 손톱도 같이 평평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장갑과 마스크를 끼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 고운 사포로 갈아줘야 합니다. 정말 귀찮죠? 방 안에서 하니 먼지가 날려서 새로 산 청소기로 청소를 해줬습니다. 국내 청소기 광고주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흡입력에 역시 다이스. 자 이제 구멍을 뚫어줄 차례입니다. 단체 사진 한번 찍어주고 우드버닝 툴로 중간을 뚫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냥 편의점에서 폴로를 사시는 게 빠릅니다. 녹이면서 밀려나온 필라멘트 똥들을 제거해줍니다. 양쪽에 하나씩 두 개를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막대기를 만들어줄 겁니다. 저는 미리 계산해놓은 길이를 프린트했습니다. 만들 길이를 붙여주고 안쪽 면을 채워줍니다. 그러고 나서 떼어주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여러 개 만들어서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깨끗한 면을 바깥으로 놓고 합쳐줍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3D 프린터로 만든 것만큼 정교한 막대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작업도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차라리 메로나 64개를 한 번에 먹고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만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전에 만들어 놓은 폴로를 꺼내서 막대기 양쪽 끝에 연결을 해줍니다. 조금만 어설프게 만들어도 관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길이를 맞춰가며 작업해줍니다. 설날이라 작업을 많이 못해서 여기까지만 3일 정도 걸렸습니다. 동력을 전달해줄 톱니를 두 개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두 개를 하나로 합쳐줍니다. 사이사이를 필라멘트로 채워주고 줄로 갈아줍니다.
톱니는 3D 펜으로 만들 때 최대한 정교하게 해주셔야 막힘없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톱니 하나는 3D 펜에서 빼낸 모터에 연결해줍니다. 잘 돌아가네요. 다음은 몸체를 만들어줍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1.5배 길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다 만들고 나서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잘라낸 다음에 1.5배로 늘려주었습니다. 감쪽 같죠? 이제 조립을 해야 합니다. 도면대로 배치를 하고 임시로 고정시켜줍니다.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샘플을 보면서 다리를 총 4개 만들어줍니다. 그 전에 모든 구멍을 같은 크기로 넓혀줍니다. 정확한 기계 움직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기쁨의 댄스를 잠깐 쳐줍니다. 기쁨도 잠시 128개의 구멍을 모두 작업해줘야 합니다. 처음부터 저걸로 하지 왜 이제 와서 하냐면 필라멘트가 워낙 단단해서 새로 구멍을 파는 건 어렵습니다. 드릴로는 구멍을 넓히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두둘러의 3mm짜리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모든 관절의 연결부를 작업해줬습니다. 중심축이 될 톱니를 중간에 넣고 고정시켜줍니다. 다리 관절도 일정한 크기의 필라멘트로 연결해줍니다. 양쪽을 필라멘트로 막아주면 견고한 관절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총 4개의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차례대로 조립해줍니다. 그리고 양쪽의 이 부분은 서로 반대로 꺾어주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마치 신봉선 씨 같은 포즈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끼워주고 마저 축을 꺾어주시면 됩니다. 임시로 고정해놓은 관절을 제거해주시고 하나의 관절로 관통시켜줍니다. 여기서 완성이지만 저는 모터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를 달아줄 틀입니다. 사실 4일 동안 작업하니 조금 귀찮아서 대충 만들었습니다. 톱니 주변에 장착해주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줍니다. 아까 준비해둔 모터를 장착해주고 고정시켜줍니다. 여기에 스위치와 배터리를 추가로 달아주었습니다. 스위치가 눌려있어서 바로 작동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스위치와 전선을 정리해주고 완성해줍니다. 네덜란드의 아티스트 테오 얀센의 메커니즘 완성입니다. 다 만들고 나서 나고한테 한번 보여줬습니다. 나고가 처음에는 관심을 조금 보이는 듯 하다가 딴 데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봤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번 툭 건드려도 그냥 자리를 비킬 뿐 별로 재미있어하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나고는 정말 귀엽습니다.
마고가 처음으로 공격을 시도했는데, 그다지 재밌어 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대로 나고는 자러 갔습니다. 거꾸로 해도 돌아가더라고요. 정말 재밌는 기계입니다.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고였습니다.